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그 준비된 질문에 의해서 좀 네, 또 이제 그렇죠. 본 궤도로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뵀을 때그 살아오신 그 생애 사적 내력을 좀 여쭙고요. 뒷부분에 이제 의사로서 가지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정 말씀해 주시다가 마무리가 돼서 오늘 첫 질문은 조금 좀 소프트한 질문으로 가족분들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온 이야기로 이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의장님 관련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자녀분들 혼인도 굉장히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르셨다고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가족분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아내는 네. 1953년 10월 11일생인데 뱀띠입니다. 근데 내가 찌띠고요. 그 뱀이가 먹는 게 찌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이 그렇게 조합이 됐고, 제 아내가 저보다 나 5살, 5년 후배죠. 5년 후배. 무남 동녀 외딸이고요. 아버지는 우리나라 신경외과의 그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동생 김문묵 박사시고요. 그리고 김문묵 박사가 내가 지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석달 전에 우리가 약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리고 한달 만에 이제 대왕권 화재로 돌아가셔서 내가 법적인 사위로서 그 당시 집사람은 방학 때만 애를 만나고 난가주 대학의 학생으로 이제 가 있는 시간이죠. 혼인신고도 딸에게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가 내하고 양가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것도 묘하게 딱한달 전에 10월 2일 74년에 그리고 11월 2일 74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에 대해서 결혼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77년 7월에 졸업, 6월에 졸업하고 77년 7월 2일 날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따가 78년에 내가 미국에 의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쉽게 말해 영주권 카드를 받고 간 거죠. 집사람은 이미 영주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78년 7월 내 기억은 7월 26일이지 싶은데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고요. 그래 가서 내가 3년간 쭉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979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뉴욕에 있는 NYU 메디컬 센터라고 그러니까 뉴욕 대학 병원인데 뉴욕 하스피탈 따로 있어요. 그거는 콜롬비아 대학의 브랜치 대학 병원이고 NYU는 뉴욕 유니버시티, UH죠. 그러니까 NYU, UH에 제가 이제 클리니컬 펠로를 해서 1년간 제가 2억이라도 2만 5천 불 연봉 받고 제가 거기서 의사로서 일을 합니다. 클리니컬 펠로를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과정 같이 1년을 근무를 하는데 그때 1980년 5월 4일 날 정연학이라고 내 큰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 뉴욕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은 속지주의에서 그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등록을 해놨으니까 얘는 17세까지 이중국적을 쭉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이 군의 문제가 생기니까 국적을 이제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제대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 이놈이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미국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이거는 말도 아니다. 얘가 지금 일단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을 가야 되는데, 군대부터 갔다 와야 그거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지금 바로 그러면 군에 가야 된다는 소린데, 그것은 내가 볼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행정소송을 해요. 나라 상대로 내가 행정소송해서 결국 내 말이 맞으니까 나라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 승소를 한 거죠. 그게 나중에 내 선거 때 보면 또 어떻게 악용되느냐.
정의와는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해갖고 미국 사람을 만들었다. 또 만똑골에 만들었어요. 그게 하여튼 뭐 선거 때마다 하여튼 한 세 번 정도 써먹지 놈들. 야당에, 야당 후보가. 아무튼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네.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 한 살 때, 비행기 안에서, LA에서 들어올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돌을 보냈으니까. 그, 1980년, 81년 5월 4일 날. 네. 귀국을 하는 거죠. 딱 1년 만에. 그래, 이놈이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내가 미국을 보냈어요. 그거는 뭐, 그것도 사건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놈이 그 1학년, 그때 2학년 때 3학년 애들한테 여러 명한테 이제 몰매를 맞아요. 골목에 잡혀가가. 그 얘가 이제 내 밑에 이제 내 아들이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교문이 작아갖고 나오다가 그 선배, 그 3학년 학생 발을 밟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자식, 일로 와봐. 이래갖고, 지금 며칠 가가지고 골목에서 이제, 우리 어릴 때 말은 그거를 부산서는 따구리라고 그랬어. 여러 명 때린다고. 그 몰매죠, 몰매. 우리 이제 표준말로 하면. 그래, 이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지는 이제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는 거 아니까. 미국 태어난 것도 아니까. 아버지. 이는 부당합니다. 저, 이런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저 미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아들을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내가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때에 내가 제일 딜레마가 뭐였냐면 어느 장벽이었거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셋을 줬다. 그럼 셋 중에 한 놈은 영어를 그냥 네이티브 할 정도로 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미래는 글로벌리제이션이고 내가 그걸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하겠다. 그런 차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 알았다. 그럼 그래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놈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갑니다. 요새 애들은 지금 뭐 기르기 아빠나 이런 것도 안 해요. 뭐 마누라가 따라가네. 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의 할머니가, 장모가, 이태리 여성인데, 얼마 전 돌아가셨어. 90까지 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게 투손 아리조나라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 그 공립학교니까, 미국은 공립학교, 미국 친구 전부 다 무료. 그래서 그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사립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게 이제 브룩스라는 곳인데, 저 노스 엔도바, 매수세츠에 있는데,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다이스라고 대학에 이제 갔어요. 그 브랜다이스 이제 경제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그 과정에 아까 말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이제 졸업을 다 했으니까, 그게 내 장남이니까 한국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 와가지고, 근데 이놈이 몸이, 선생님이 자면 뭐 뚱뚱해. 막 허리를 다쳐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다가 막 허리를 다쳐가지고, 디스크가 꽤 심해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일단 나중에 터지면 내가 수술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한번 치료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이놈이 이제 몸도 뚱뚱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4급인가 3급인가 하면 이제 4급이죠. 3급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4급을 받아가지고 공익요원을 이제 2년을 하는 겁니다. 네. 입대는 했지만 네. 공익요원을 2년을 했어. 강남구청에 배치를 받아가 거기서 2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내가 우리 오리지널 병원에 지금 행정 부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적은 다 포기했고 미국을 포기하고 이제 여기 군에 갔으니까 그렇게 다 내가 올 약속한 대로 다 지킨 거죠. 그렇게 했고 나는 내 영주권은 81년에 귀국하면서 그때는 뭐 집사람이 임신 중에 뭐 아주 또 뭐 상황이 뭐 복잡 이래가지고 이사하고 있는 거. 했다가 그해 언젠가 내가 81년 가을인가 이제 미국 학회 기면서 가는 김에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도 하기 위해서 가는 김에 내가 완전히 영주권 포기를 했죠. 우리 부부가 다 깨끗하게 다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런데 애드립을 말씀드리고 그래 지금 그래 있고 요 둘째는 이제 이놈이 그러니까 큰 놈은 그러고 이제 둘째는 82년 7월 2일생이에요.
두 살 차이군요. 두 살 차이죠. 키가 1m 84고요. 생기기는 꼭 영하 100으로 생겼어요. 일마에게는 진짜 그 성형 수술 안 하고 영국에 완전 탤런트감인데, 얘도 날씬해요. 공부는 좀 하기 싫어하고. 근데 스포츠를 억수로 좋아해요. 테니스도 뭐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으로서 잘 치는 수준이고, 야구는 특히 뭐 거의 뭐 프로 수준으로 잘하고. 그런 놈이에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성적이 좀 썩 좋지를 안 해가지고, 한국에 어떤 좋은 대학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대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게 어느 대학이냐? 시애틀 대학을 나왔어요. 시애틀 유니버스. 그렇게 썩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것도 아마 한 2류나 3류 대학쯤 되겠지. 이런 거 잘 알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그, 빌 게이츠 형님 나왔다는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거는 그 주립병 대학이고, 그 말고 시애틀 대학이 있어. 근데 가보는 캠퍼스 조그만하고, 그래. 우리 같으면 서강대학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만, 작은 어떤데, 거기는 법학이 거의 유명한데. 근데 그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또 졸업하고 또 군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 이제 파주에, 최전방에, 파주 육군으로 이제 2년 근무하고, 제대해가지고 한양대학의 병원 경영학, 대학원 석사를 받고, 그게 무슨 대학이고, 저 대전에. 무슨 대학병원 하나 있지? 건양대 말이죠. 건양대학병원, 이제, 그, 의무부총장실에 근무를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만두고, 지금 대학원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 며느리는, 작년 3월에 결혼했는데,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번에 피부과 전문의사가 됩니다. 네. 얼마 전 시험 다 끝나고 학기는 못하면서 대학교고, 그 피부과 전문의사가 이제 둘째 며느리고. 그다음 셋째 놈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고신대학에 2년을 다니다가, 걔는, 보건정보학과인가? 보건의료학과인가? 하여튼 그런 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 2년을 다니고, 그 연세대학의 원주 캠퍼스에, 원주 연세대학의 그 유일하게 그 보건행정과가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산대학에 그 경영학 석사를 받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두 번째 병원이 있어요. 동네 봉생병원이라고, 세컨드 병원이. 거기에 기획이사로 지금 병원 일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신대학에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귀국해서 그때 한 7년 정도 전인가? 그 남친 봐야 되겠는데,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만 3살 반 된, 그게 집에 나를 따지면 벌써 이제 5살 되나? 그러게. 만우는 3살밖에 안 되는데, 손주 딸이 하나 있어. 손녀 딸이 있고, 그 나한테는 제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년 반 된, 그것도 2살 터울이에요. 1년 반 된, 손자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손주 하나, 이제 손녀 딸 하나.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 그런데 가족은 그게 전부 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셨나봐요. 막내 아들은, 오는 3월 달에 결혼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내가, 지금 아까 그 말씀, 해석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번 결혼도 물론 내가 조용한 가족끼리 하겠지만, 네. 첫대 결혼은 우리 병원 강당에서 했습니다. 병원 강당에 한 200명 앉는 강당이 안에 있습니다. 문화홀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하고, 요번에 요 놈도 거기서 할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받고요. 둘째 놈은, 사돈 되는 분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부산의 남천성당이라고 성당에서 조촐하게 그렇게 했고요. 끝으로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 말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만 26이었거든. 48년생이니까 74년이면 내가 만 26, 집이 나 27, 8 이때인데, 그때 장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제가 부의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 장모님 보고, 장모님 물론 뭐 정신이 없지만, 갑자기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정신이 없지만, 하여튼 내가 이제 상주로서 그걸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장모님이 89년에 돌아가셨어. 네. 내가 그때 만 42살쯤 됐나, 41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물론 부의금을 안 받았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다 마찬가지고. 내 큰아들, 추기금 받은 적 없고. 물론 화도 물론 안. 조용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작은 결혼식을 해가 한번 소개된 적, 네 번째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는 이게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여기자였는데, 내 아들 세 놈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이제 둘째 놈도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셋째 놈이, 만약에 신부되는 사람이 결혼식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작은 결혼식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습니다. 전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기자가 놀랬대. 아버지 교육을 도저히 어디 시긴 한데 그러냐고. 우리 애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작은 결혼식은 물론이고, 그 부조나 추위금을 평생 그렇게 한 번도 안 받는, 앞으로도 모르는 걸 되고, 그 이유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 우리 관혼상제라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하잖아. 우리 아름다운 우리 참 그 풍습이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이게 아주 변질돼가지고, 이런 거죠. 이게 변질되어 있어서 나는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와서 조문해 주거나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게 내 근본 철학에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 해온 거고요. 이제 하나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 결혼할 때는 빈손으로 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나 이웃에 좀 중산층이나 서민들 결혼식에 갈 때는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이래야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거꾸로잖아요. 나는 그것부터 굉장히 내가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결혼식에 잘 안 가지만, 하여튼 관혼상제 그 가면 나는 되게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고 결혼식은 잘 안 가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